샘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내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치타트는 이제 지수가 반등해주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강한 상승을 하면서 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도왔는데 요즘에 특이한 사항은 가장 이제 제가 가끔씩 연기금에 대해서 많이 본의 아니게 많이 너무한다. 연기금이 작년에 2018년 한 해 동안에 11조 원을 국내에서 날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잃었죠. 그래서 이거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고 있다.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죠? 어떻게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연기금의 특징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너무 팔아서 상당히 우리 시장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작용을 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별을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지금 거래소를 먼저 볼까요? 거래소를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천억 대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3천억, 그러니까 합치면은 지금 2천, 4천, 6천, 7천, 8천, 거의 8천억이 넘는 그 매수가담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아픔을 방어해주는 것은 지금 연기금이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이틀 연속을 좀 매수해서 오늘은 좀 팔았죠. 이틀 연속을 매수하면서 좀 그래도 2조 가까이 매도했던 것을 좀 보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상당히 지금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이상 거의, 한 주간을 넘게 계속해서 매수해서 지수를 방어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거의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몇 년도인가요? 2015년 이후 끊임없이 2000이라고 볼까요? 2000년도에 펀드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랩 어카운트로 지수를 끌어올린 이후에 조정받고 나서요. 무려 2011년 이후에 끊임없는 저점을 등락을 해서 박스권에서 놀던 것이 2016년 저점을 잡고 대세 상승을 한번 갔다가 조정받았는데요. 이것이 저점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680포인트를 폭락시킨 이후에 저점 쌍바닥을 잡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자, 미중 무역 전쟁과 또 멕시코까지 들먹이면서 주가 조정하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혹자는 1800포인트 저점까지 내려간다 무슨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수가 하락해도 좋은 종목을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더군다나 이런 큰 손들이 매수할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새로운 소식 하나는 지금 자산 지금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전업투자자문사가 10곳 중에 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님 시장이 너무 하락하는데도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어서 너는 수익을 내고 있어서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유리원들이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저는 이미 주도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5G 장비주가 아직도 가는데 오늘 의외로 5G 장비주가 좀 쉬는 반면에 누가 올라갔죠? 삼통신이 대신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통신이 올라갔죠. 한번 볼까요? LG 예, U 플러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LG 왜안 나오죠?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또 KT. 그죠? 예. 삼통신이. 그다음에 SK텔레콤. 삼통신이 강하게 올라왔죠. 자, 삼통신이 올라와서 만약에 주도주로다가 얘들이 끌고 간다면 당연히 장비주는 더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2015년 12월 달에도 반도체가 강하게 나갈 때 예, 유진테크와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예,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6개월 후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얘네들도 지금 또 그러는 건가요? 예, 지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분은 그러면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거기다가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차에 대한 이제 서서히 반등이 임박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죠? 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에코 프로. 자,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회사와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대주 전자재료. 저 강하게 나가고 있죠? 또 누구죠? LNF.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데도 못사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 그럼 내가 그동안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갈 때 자꾸 물타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투자에서 가장 최악이 뭐냐 하면 주식 물타기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들 대부분이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를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올라간 종목은 또 걱정이 돼서 못 사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내려가는 점은 본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사고. 여러분은 이거부터 일단 버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명인들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돈을 벌지,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래서 전기차 수혜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걔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반도체 업종인 예, 삼성 2차전지 배터리인 삼성 SDI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벌써 4일 연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자, 핵심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뭘 사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헤매고 있다면 심각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자가 굉장히 강해졌죠. 끊임없이 알려주는데도 여러분은 사보지 못한다. 자, 참, 주도주 간다고 그러면 주도주에 대한 불만만 가지시고 그 불만을 버리시고 빨리 여러분이 교체 매매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대덕전자, 또 강력하게 나가는 와이솔,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그죠? 또, 역시, 인탑스. 아니,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모베이스 이런 것 같은 스마트폰의 수혜주들이 그냥 급등 나가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은 안 사서 수익 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있고요. 자, 고점에서 세상에 신라젠이나 사놓고 50%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가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뭐불 들고 전절 매고 있고 또 셀트리온을 사서 100만 원 간다고 전문가 얘기 듣고 사서 30만 원에 사서 지금 떨어져서 얼마 떨어진 거예요?
얼마 떨어졌나요? 10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3분의 1이 또 30%가 마이너스 돼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는 방법을 뭐 35% 빠졌나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좋은 종목을 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지금 예,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온통 아우성 친 것이 돼지 열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등 나가는 것이 보면 이글벳이라든지 그죠? 또 뭐죠? 백광 소재.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이 돼지 열병 나와서 이걸 따라가서 샀을까요? 천만에 저 템플턴의 식구들은 다 이런 데서 산 거예요. 예? 이런 데서 산 거예요. 바닥에서 사고 있는데 막상 돼지 열풍이 터지면서 이것이 급등 나가서 수익을 챙긴 거지. 절대로 돼지 열병이 나와서 이걸 갖다 테마주를 따라가서 먹겠다고 쫓아가서 매수한 것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코미팜이 나가고 뭐 예? 그래서 돼지 열병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대한유팜도 사실은 돼지 열병이 문제가 아니라 차트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죠? 너무너무 이쁘고 돈도 실적도 개선됐으니까 이건 매수해야 된다. 너무 좋죠. 이런 자리가요. 다 샀더니 알아서 뻥 나가고 멋있는 수익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테마가 나왔다 급등 종목을 다 쫓아가서 매수해서 수익 내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멋진 수익을 준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자, 오늘도 종목들이 상당히 그죠?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것이 나가느냐, 뭐 네페스가 아직도 가고 있고요.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자, 아직도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지난번에 문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이 133조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샀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들고 간 겁니다. 그런 것이 또 발표를 하면서 더 큰 수익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산업을 제가 언제 추천했냐 하면 예, 오바마 정부가 이란 경제 봉쇄를 폐지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가 우리가 2000 예, 급락할 때가 이때입니다. 장대 음봉 급락할 때 이걸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그죠? 이때 이 자리인가요?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냈네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 같은데요. 그죠? 예, 한동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깨고 갔죠. 2016년 예. 15년 아마 12월 달인가 언젠가 예,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경제 봉쇄를 갖다가 어떻게요? 하겠다. 다시 오바마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란 경제를 제재하겠다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인 역시 대림산업이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멋진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자, 스마트폰 수혜주가 또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아직도 못 사고 있다면 안타깝겠죠. 자, 그러면 5G 종목들이 그걸로 끝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더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오늘도 보면 음극재, 양극재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에 대한 양극재는 주로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누구죠? 요거 양극재 만드는 회사고요. 대주전자재료. 지난번에 대주전자재료는 그 서천에다 공장을, 이 공장을 착공 들어갔고요. 또다시 뭐죠? 일진 머티리얼은 말레이에다 이 공장을 지면서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나라 최초로 음극재를 만들면서 얘가 또 세종시에다 제2공장을 지금 착공이 들어간, 작년에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얘가 음극재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양극재도 만드는데 음극재가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거의 뭐 세 배 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음극재 회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음극재도 대부분이 음극재를 만들지만 양극재도 지금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가 양극재 생산량도 더 늘리고요. 세종시의 음극재가 이제 공장이 완공되게 되면 음극재는 더 많이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 어떤 삼성전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또 뭐죠?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는 상하프론테크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왜? 전기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요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도주 대열에서 이미 벗어난 게 누구죠? 그게 바이오 종목이에요. 일단 주도주 대열에서 벗어난 걸 벌써 벗어났는데 자 셀트리온이 언제 끝났는지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이 주도주로 갔을 때 PBR 16배 간 것이 3월달 2018년 3월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신라젠은 언제 갔냐? 신라젠을 보시죠. 얘는 2017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또 자 네이처셀을 보시죠. 네이처셀을 보시면 2018년 3월 달. 아까 셀트리온이 3월 달이었나요? 또 그 다음에 안트로젠. 자 2018년 4월 16일 고점을 찍었습니다. 또 네이처셀 봤나요? 네이처셀 예, 역시 언제요? 예, 2016년 3월달입니다. 2018년 3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 자 제넥신도 2018년 4월 5일입니다. 3월에서 4월달이 거의 바이오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예, 더 간다고 생각해서 셀트리온이 100만원 간다, 뭐, 그죠? 또는 뭐, 신라젠이 앞으로 뭐, 이 기술 때문에 앞으로 뭐 엄청나게 나갈 것이다. 네이처셀도 여기 가서 몰빵해가지고 지금은 6만원이지만 나에게 이게 몇십만원, 30만원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산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50%씩 손실 나고 어떤 분은 90%씩 손실 나서 그 고통을 받는 게 뭐죠? 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에 의해서 주도주로 갈 때 그만큼 수익을 내주면 1000%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미 1000% 넘어간 걸 폭락을 시켜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을 고점에 산 사람들이 전부 물려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그죠? 전문가가 얼마에 간다는 말만 믿고서 주식을 매수해서 고통을 받고 뭐 1000%를 가니 3000%를 가느니 그렇게 갖고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어떤 전문가도 3000%를 들고 가는 전문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000% 간다고 그걸 뭐죠? 여러분한테 호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0만원 간다고 여러분들이 PBR 40배를 셀트리온이 100만원 간다고 30만원짜리를 100만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다 몰빵을 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100만원 갈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얼마 언제 지나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 이미 예 이것이 16배가 갈 때 PBR이 16배가 갈 때 자산가치 대비 그러면 100만원이 가면 PBR 대비 30배가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고 전문가로 이끌어가는 중에서 PBR이 40배가 간 종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로 간 종목이 한미사이언스가 예 그때 기술 수출하면서 20배가 가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한샘이 18배를 갔고요. 그러면 40배를 간다고요?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물어보고 종목을 내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적구병만 내보내고 실험을 해볼 거냐가 중요한데
그걸 전적으로 전문가가 100%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몰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겁니다. 이 기본의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실패로 점철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이길 수 없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이 나서 아파하는데 그런 말을 믿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이미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요령, 부실 종목을 갖다 기업의 가치도 없는 유보율 마이너스에 그죠? 뭐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아니면 감자될 종목들을 사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또 고점이라는 걸 모르고 그죠? 바이오 종목에다가 이미 전체적인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갔을 때 언제 끝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다 바이오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지금 수도 없이 봅니다. 어떤 분은 90% 손실, 어떤 분은 50% 손실, 50% 손실 내놓고 또 손절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손절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손절을 어떻게 합니까? 뭐 1월 달에 간다느니 뭐 3월 달에 간다느니 5월 달에 간다느니 그러다가 무슨 뭐 손절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손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이기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투자자에서 돈이 현명한 소수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없이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부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더 많이 나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사 가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부실한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유리원이 들고 왔던 종목들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AI비트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 5천만 원 손실. 또 바이오비를 사가지고 정지당하고 컨버즈를 사가지고 정지당하고 800만원 투자했는데 정지당하고 상락한다고 사라 그래서 매수했다가 정지당하고 또 세화아이 사가지고 정지당하고 이놈의 상이 뭔지 상한 까먹으려고 가다가 죽은지도 모르고 매수 또 누구죠? 옴니텔 이거 다 사서 들고 와서 이 얼마나 관리 종목을 왜 여러분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실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문제가 됐을 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리 종목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을 먹겠다고 갔다가 그냥 멋모르고 들고 있다가 그냥 당하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또 EMW? EMW? 자, 이런 거 매수하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 제발 모르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주식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 에? 주식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기업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죠? 시장을 이해할 때까지 함부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주식을 매수해 고통받을 때 템플턴의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여러분을 사도록 유도해서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여러분을 손실낼 가능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죠? 또 감자당 봐봐요. 컨버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다 부실 종목에 이미 여기서 감자까지 당하고 그죠? 이걸 감자다 그다음에 감자당에서 이렇게 돼서 결국 정지당하고요. 상장 폐지 상장 실질 점사 거들어가고요. 또 KR 모터스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죠? 감자당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 싸다고 싸다는 이유로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감자당에서 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70% 빠지고 또 감자당하고 또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트 보고 산다고 여러분이 무시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차트가 중요한 게 지수를 이기는 방법은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 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적과, 예? 뭐예요? 실적과 기업의 가치예요. 실적과 가치가 있어야 지수를 이기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이 중장기 투자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무시해버리고, 뭐, 그죠? 뭐 실적에 뭐 속지 마라. 뭐 가치가 뭐 별거 있냐. 그죠? 차트가 다 가치를 말한다.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됐다. 물론 반영도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죠? 평균 회귀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 뭐죠? 강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윌리엄 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주가는 따라오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가 강아지가 오르락내락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 회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실적을 무시하고 가치를 무시한 상태에서 차트만으로 주식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 수없이 깡통을 내거나 수없이 정지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상 먹으려고 그랬다가 지금 종목들을 지금 수많은 사이트에서 들고 제 방에 오는 사람들의 종목들입니다. 이 아픈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오늘도 신신당부하고 제가 어떤 종목에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미리 좋은 종목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로 가면서 서서히 들고 가면 시장이 상승하면서 더 큰 수익으로 가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수익을 커지면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종목이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유리원이 50%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 자,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이것도 뭐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고평가 난 이후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지금이 가고 있는 종목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제가 자꾸만 힌트를 드렸으니까 주식은 그냥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반드시 공부하고 투자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렇게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벌려야 되냐? 기업을 분석하는 노력부터 하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얘는 2차전지 배터리가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야 되겠죠. 이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는 종목을 가는데 그것을 못 가면 여러분이 큰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그 좋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저는 유도하고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종목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열심히 어떤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행복한 투자 되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행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